이종무 쿠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진에어를 필두로 항공주들의 낙폭 두드러졌고 유통, 소비주 일부 종목들도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한국데일리경제TV 이건희 대표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본인데요. 최근에 이제 키네마스터 메가 기대감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슈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키네마스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이 이러한 모바일 커머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월 이용자가 2.5억 명이고요. 자, 가입자가 지금 5천만 명 돌파를 한 상황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받았는데 이 메가 이슈를 타고 주가가 300%, 400% 폭등이 나왔죠. 자, 오늘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솔본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이슈를 받는 게 M&A입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 매수한 이러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그냥 간단하게 어떻다? 자, 시장에서 신뢰를 조금 잃을 것이다라는 전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가 완전히 소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의로 보시나요? 안전으로 보시나요? 안전보다는 당연히 주의에 가깝겠죠. 네. 한번 신뢰 잃었으면 그 상장사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손실 보신 분들은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특정 물량을 한 번에 다 못 할 겁니다. 네. 여러 구간에 걸쳐갖고 지금 파동이 날 거기 때문에 특정 구간 에서 추가 매수 이후에 리스크를 줄이면서 탈출하고 어떻게 보면 저점에 있는 주식을 노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본에 대한 점검해 봤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화재 우선주입니다. 최근에 또 정치인 테마주 그리고 우선주들이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이 종목도 오늘 10% 이상 하락세로 마감을 했네요. 자, 네. 이 종목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일단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선주에서 5연상, 10연상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 네. 좀 굉장히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자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우선주 매매를 할 때에도 1년에서 2년가량 정말 장기 투자랍니다. 앞전에 상장 물량, 상장 주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하는 구간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상한가를 가면 소위 말해서 상한가 따라잡기라 해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물리면 수익권이건 손실이건 이 구간에서 거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선주가 급등기가 나올 때는 그냥 시원하게 시장에서 보내는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주 자체의 좀 매매를 보수적으로 네. 보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역시 이 종목도 주의로 보시나요? 네, 당연히 우선주 같은 경우도 이미 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접근하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